일단 CBDC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적 통화입니다. 근데 과거에 중앙은행이 법적 통화를 어떻게 발행했죠? 종이화폐로 발행했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화폐를 안 쓰고 디지털로만 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화폐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디지털 형태로 법적 주권 통화를 발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CBDC가 나오면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냐면 가상화폐 중에 그 암호화폐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CBDC 나오면 암호화폐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체 이 가상 자산 업계가 특히 디파이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 업계가 지금 거의 전멸하다시피 지금 가격이 대폭락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도 2만 불 시대가 왔잖아. 이건 상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는 앞으로 다 끝났다. 역시 이건 대표적인 게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암속해 보거든요. 이건 갈수 없는 거라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허황한 스토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뷰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쪽을 긍정적으로 봐줘. 그래서 옛날에 테슬라 그 전기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막 결제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엄청 떴잖아요. 이게 이제 결제 통화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그걸 날리거든요. 황당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사라질 거다. 이건 허황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는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CBDC가 나오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CBDC는 디지털로 돼 있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로 발행하든, 예? 디지털로 발행하던 본질이 안 변했어요. 무슨 본질이 안 변했죠? 가장 큰 본질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권 통화는 국경을 못 넘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원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권 통화 원화잖아. 원화가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으면 불법입니다. 외환법에 걸려요. 외환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그게 누가 소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해외 나가서 원화를 쓰면 불법입니다. 소송 누가 법에 걸면 여러분은 엄청난 강력한 처벌 당해요. 국경을 못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원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테더 스테이블 코인 중에 1달러 1테더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1테더를 코인을 갖고 가면 거기서 달러를 1달러 줘요. 그걸 우리가 법정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1달러에 패깅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제일 큰게 테더거든요. 후에 또 뭐가 나왔냐면 국제 주요 통화를 다할 수가 있어요. 엔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원화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권도형도 했거든요. 걔면 법적 통화, 원화와 실제 디지털 통화, 한국은행이 지금 CBDC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했다고 칩시다. 가설. 한국도 이제 CBDC가 나왔어. 원화. 가설. 그러면, 걔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름을, 원화를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 이름을, 코리아는 좀 너무하나? 뭐라고 하죠? 뭐, KYC라고 합시다. 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KYS라고 해요. KYC는 아니고 KYS라고 합시다. 그 스테이블 코인 이름을. 자, 그러면 원화에 CBDC가 있고 이거는 중앙은행이 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KYS라는 이걸 이 KYS라는 이 코인을 갖고 가면 원화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한국은행 CBDC가 얘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거 쓰지 말아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CBDC, 한국은행 하는 CBDC는 원하지만 주권 통화기 때문에 해외 나가 쓸수 있어요? 못 써요. 외환을 풀지 않으면, 외환법을 수정 안 하면. 코인은 다르다라.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네요? 국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국가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KYS라는 거는 1KYS 1 원하지만 원하는 해외로 나가지만 KYS는 해외로 나가서 마음대로 쓴다. 이런 프랑스 사람이 BTS의 음반을 이 KYS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KYS라서 대로 콜 없어서 원화를 은행 가서 대환을 해야 돼. 아, 원화를 결제로 하려면. 근데 원화가 국제통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달러로 하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려면, 글로벌 나가려면 원화가 국제 주요 통화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코인이 왜 좋냐면, 예를 들면 BTS 회사에서 BTS 기반의 코인을 만들었다. 그 코인을 가진 사람은 BTS가 발행하는 음반을 마음대로 사게 한다. 원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한국 외환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BTS 코인을 사가지고 BTS 발행하는 음반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코인 없다면 그 프랑스 사람 살려면 원화를 확보하려면 한국은행의 계좌를 틀어야지 그게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렵잖아요. 이게 결국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국제간의 이 국경간 결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의 장점입니다. 자본의 자유로 이동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CBDC가 나와서 암호화폐가 없어진다? 그거는 암호화폐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일단 화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화폐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유통이나 혹은 결제를 위해서 하는 수단이에요. 화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종이화폐에 익숙하죠. 요즘에 신용카드나 이런 게 익숙한데 어쨌든 유통을 위해서 결제를 위해서 하는 수단을 우리가 화폐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란 건 뭐냐면 디지털로 표시된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는 뭐죠? 실물로 표시된 화폐입니다. 예, 디지털로 표시된 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가장 큰 카테고리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와 가상 화폐는 개념이 디지털 화폐 안에 가상 화폐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 체크카드도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왜냐면 은행의 계좌에 숫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러분 보통 체크카드나 이런 거 카드로 보지 그걸 화폐라고 생각 안 해서 진짜 화폐예요. 그런 걸 다 우리가 넓은 의미의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상화폐라는 건 영어로 virtual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가 요즘에 사람들이 개념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를 암호화폐하고 똑같이 봐요. 아닙니다. 가상화폐는 넓은 카테고리예요. 가상화폐 안에 암호화폐가 있고요. 전자화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인민은행에서 여러분 기사에서 중국인민은행이 CBDC를 했다. 지금 시범 테스트하고 있고 상용 확보할 거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의 CBDC를 하지 않고요.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거든요.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화폐. 그래서 CBD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CBDC를 안 하고 DCEP라고 해요.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거든요. 그러면 뒤에 전자화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CBDC는 전자화폐입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와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할 때 virtual, 가상으로 존재하는 화폐를 다 가상화폐라고 해요. 이 안에 전자화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하는 CBDC는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근데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암호화폐이기도 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실 아직은 그런 기술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안 썼기 때문에 전자화폐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안에 그 우리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걸 포함해요.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 아니에요. 여러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암호화폐예요? 삼성페이 암호화폐예요? 아닙니다. 가상화폐이지. 그래서 가상화폐 안에 전자화폐, 전자화폐도 또 네트워크 화폐, 뭐 IC 카드 이런 거 나눠요.
교통카드 있잖아요. 교통, 그 IC 전자화폐라고 보면 돼요. IC 카드 기반의 전자화폐.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화폐. 우리가 게임 안에서 쓰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할 때는 암호화 기술을 쓴 화폐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보통은 암호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을 써요. 정확한 개념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는 암호화 기술도 썼고요. 분산 원장 기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또 나뉩니다. 블록체인이 프라이빗이냐, 블록체인 썼냐, 퍼블릭 블록체인 썼냐. 그래서 요즘에 테라, 루나 이런 거는 퍼블릭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중앙이 있었죠. 그렇죠? 재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중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이 있냐 없냐 또 다르고요. 이 주체가 중앙이 있으면 주체가 법에서 부여한 중앙은행 같은 중앙은행이냐 아니면 그냥 민간 기업이냐에 따라 또 나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CBDC라고 하잖아요. 근데 민간도 또할수 있어요. 민간이 사실은 지금 상업은행이 하는 게다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가상화폐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암호화폐를 포함한 큰 개념이에요. 그중에 일부 암호화 기술을 쓴 거를 암호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나뉜다.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권 통화를 가지고 하냐 또 주권 통화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든 테라 루나처럼 순수 내가 만든 또 화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크할 때 암호화 기술을 썼냐 블록체인 기술을 썼냐 주권 통화냐? 그러니까 법에서 부여한 법적 통화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든 걸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디지털 화폐가 가장 크게 통칭하는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있고요. 가상화폐 안에 암호화폐가 있어요. 암호화 기술을 쓴 걸.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뉜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가상화폐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구분을 하시고요. 일단 여러분, 메타버스 개념을 알아야 되죠. 제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설명 일단 드리고 답해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어입니다. 그죠? 초월, 그 이상을 뜻하고요. 버스라는 거는 세상 또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 세상, 우주를 초월한.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단어로, 워딩으로 해석하면 그렇고요.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상이라는 게 있고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호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가치에 관한. 예를 들면 현실에 서울시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에서의 서울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가 있잖아요. 안유화가 있잖아요. 메타버스에 안유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아이덴티티, 같은 개념으로 같은 메타버스에 안유화가 되고 현실에 안유화인데 둘이 같은 가치에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서로 상호 핵션하면서 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할 때는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바타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내 몸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 개인 놓고 봐라 메타버스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은 차치하고 나는 메타버스 몰라도 살아갈 것 같아.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버블이라고 그랬고 인터넷 안 배워도 내가 죽기서까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 연세가 한 8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나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지장이 없대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엄청 지장이 있죠, 지금. 못 살아가죠, 인터넷 안 하면. 메타버스 지금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개인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디지털 아바타? 난 필요 없어. 나 그냥 나면 돼. 이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해야 월급이 나와요. 그럼 내 소득은 고거예요, 딱. 고 월급이에요. 근데 메타버스에
안유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로컬 하면서도 메타버스의 안유화가 나를 위해 돈 벌어요. 메타버스의 안유화가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하는 제페토. 제페토에 안유화가 있어요. 제가 거기. 그럼 거기 안유화가 안유화 강좌를 개설해 놨어. 메타버스에. 안유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로컬을 하고 있지만 그 제페토 안에 안유화 클래스는 돌아가요. 그럼 그 안유화의 메타버스 안유화는 나의 다른 하나로서 내가 이 시간을 쓰면서 돈 벌지만 또 거기 그 안유화 메타 또 나를 왜 돈 벌어. 그러니까 나는 나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하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시간을 여기다 쓰지만 아바타의 안유화도 나를 왜 돈 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바보지. 그래서 개인도 아바타가 디지털 메타버스 자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 같은 사람 두 명이 있어서 우리 집에 가게를 내 혼자 벌어서 월급 빨아 먹여 살렸는데 내가 디지털에 내가 또 있으면 걔가 메타버스에서 돈 벌어서 나의 소득을 더 창출해 주는 거잖아요. 두 명이 되는 거다 내가. 왜 안 해요 바보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에 각 지방정부도 메타버스 행정부를 차렸어요. 그래서 서울시도 메타버스 서울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게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 한국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한국의 실제 GDP가 있잖아요. 매년 만들어내는 경제부가가치. 근데 메타버스에서의 한국도 또 GDP를 만들어요. 그럼 두 배의 GDP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국가 똑같아요. 개인이.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현실과 가상의 아바타로 해서 공진화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메타버스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메타버스? 아,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것도 다 만드는 허상이야. 말도 안 돼. 사람이 그러면 뭐 안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 역시 또 개념 모르면서 무작정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메타버스 아직도 아리까리하고 이게 진짜 뭐 그런 세상이 올까? 이런 질문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아온 과거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죠? 우리가 기술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소설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 소설을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일본 소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10대 때 뭐 소녀잖아요. 그러면 항상 청춘이 시작되는 그 파릇파릇할 때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소설 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첫사랑의 구절. 그게 하나도 야한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을 첫사랑의 그 풋풋한 마음을 표시하는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이게 막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면서 얼굴이 막 빨개져요. 그게 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몸이 반응해요. 그 단어에. 그게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미술이나 희극, 연극, 뭐죠? 현실을 그려내는 거예요. 뭘로 그려죠? 문자로. 미술은 색채로. 연극이라는 건 소리로. 현실을 그려내서 우리의 마음, 머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요. 후에 무슨 기술이 나왔죠? 영상 기술이 나오면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안 봐도 영화를 보면서 막 감동하고 이러잖아요. 영상 기술 하면서 영화. 그러니까 영화는 현실을 어떻게 뭘로 그려냈죠? 시각으로 그려냈고 청각으로 그려낸 거예요. 현실을. 자, 그 다음에 후에 무슨 기술 나오죠? 요즘에 AI, VR, XR, MR 들어봤죠? AR 기술, VR 기술 막 오큘러스, 우리가 페이스북에 그 메타의 오큘러스 안경 끼면 막 가상 세계 들어가잖아요. 이런 기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 막 소방, 우리가 소방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데 그 VR 안경 끼면 소방관의 생활을 내가 현장에 있는 듯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VR, AR 안경은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임한 것 같은 체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문자로, 소리로, 색채로, 청각으로 뭘 그려내서 우리가 그곳에 임한 것 같은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생활을 해왔어요, 실제.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메타버스 뭐가 다르냐? 사실 이게 다 메타버스 개념이에요, 지금 말한 게. 플러스,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는 내가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전달이 됐어요? 그럼 무슨 생활하는 거지? 아까 말했죠. 제가 여기서 지금 로컬을 하고 있는데, 제페토의 안유화 클래스는 돌아가고 돈 벌고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뭐죠? 내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육체는 여기 있지만, 안유화라는
아바타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체험한다, 생활하게 한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할 거냐 안할 거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안 하면 바보예요. 자기를 두 개로 복제하는데 왜안 해요? 당신이 혼자 도는 거두 사람 보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면 굳이 말하면. 그럼 가상화폐를 왜 필요하냐? 생각해봐요. 아까 말했죠.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종이화폐로 결제돼요. 원화로.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 안유아 클래스를 듣고 싶은데 가서 종이화폐로 낼수 있어요? 당신이 아바타하고 안유아 아바타가 거기 제페토 교실에서 만났어. 그러면 내가 수업 듣겠습니다. 거기서 종이 돈줄수 있어요? 가상에서? 못 주잖아요. 그냥 당연히 가상화폐가 필요하지. 가상세계에서 경제 활동하는데 실물 종이화폐가 결제가 되냐고요. 얼마나 간단한 도리예요. 그런데 플러스 또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해봐. 이런 거는 현실에서 이런 물건은 다 누구 거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돈을 1,000원 주고 샀어요. 이게 내 거라는 게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가상에서는 네 건지 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온라인에다가 내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무한대로 복제돼요. 그래서 내가 저작권료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걸 당신 거란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NFT 이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NFT 이런 게 뭐죠? 온라인에 있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가상 메타버스에서 거기 어떤 의자가 있어요. 의자는 안유화 거다 이렇게. 그걸 소유 증명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등기부 등본 증명서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 세상에서 이거는 너 거다라는 디지털 증명서가 블록체인 기반의 NFT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렇게 소유권이 있어야 거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자산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NFT가 작년에 엄청 핫했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증명서고 그다음 그걸 서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안유아 아바타와 당신 아바타가 이걸 놓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이왕이면 암호화폐로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누가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수정하면 기록이 마음대로 수정되면 안 되잖아. 막 누가 막 지우고 막 이러면. 예를 들면 은행 계좌죠. 여러분 은행에다 뭐 어느 은행에다 당신 앞에 이름으로 돈이 1억 있어요. 근데 당신이 그 은행을 믿어서 그렇지 사실 그거 그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그걸 그냥 지워버리면 당신이 1억이 없어집니다. 이게 중앙 시스템의 한계예요. 근데 보통 그런 행동 안 하겠죠.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근데 가상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메타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보통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막 수정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필요하죠. 혹시 뭐 이쪽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러면 뭐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독서 모임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아니면 제가 방송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가끔 체크해 보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새로운 거는 있잖아요. 일단 내가 그게 뭔지를 알려면 시대적 흐름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항상 0.1%밖에 없을까요? 그 0.1%는 새로운 개념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태킹했기 때문에, 뭐지? 그러니까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그걸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걸 태킹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0.1%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이 왔을 때 어떤 자세냐면 0.1%는 일단 태킹해요. 근데 그중에 한3%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태킹해요. 그래서 5%가 돈을 벌어요. 나머지 30%는 좀 흐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다음에 거기에 뛰어들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30%는 그 다음에 뛰어들어요.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 5% 있어요. 시대적 흐름이 왔는데도 아니래.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 우리가 5G 쓰는데 아직도 2G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2G를 쓰고 5G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늘 존재해요. 5%는. 여러분은 앞에 3%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일단 새로운 거는 태킹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남들이 모를 때 내가 먼저 가는 자가 먼저 해본 거잖아요. 먼저 해본 사람이 스승이고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이쪽에 투자를 안 해도 먼저 해봤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왜 전문가죠? 진입장벽이 가장 낮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당신을 불러요. 왜? 가장 먼저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로 가장 빨리 도약할 수 있는데 왜안 해요? 메타버스 의심하기 전에 해보세요. 그럼 안 해본 사람이 당신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메타버스 전문가로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니? 아니야. 이런 부정적 역사는 누가 변화시켜 왔죠? 긍정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지, 비관적인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오늘의 인류의 발전은 긍정적인, 안 된다고 할때 된다고 외친 사람들이 이끌어온 거지, 안 된다는 사람이 이끌어온 건 아니에요. 늘 긍정적으로, 늘 새로운 거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해보면서 알면서 부정을 해야지, 안 해보고 부정하는 거는 무식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내가 아무리 조사를 잘하고 리스크를 다 알고 우리가 주식 수익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자산 수익률이 똑같아요. 돈 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함수를 풀어야 돼요.